안녕하세요. 어디 놀러 가시나 봐요. 아, 한강이요. 한강에 또 어울리는 음료들이 많이 있죠. 아니면 나가셔서 메뉴 추천해 주셔도. 아, 네네네. 자, 보통 한강이라고 하면은 이런 소다 밀크쉐이크 이런 거가 좀 이제 바다. 아, 역시 뭘 좀 아시는 분들이네요. 그래서 이런 달달한 거 또 당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또 한강을 또 가다 보면은 그래서 뭐 약간 옆에 좀 이렇게 넘겨 보시면은 이제 없네요. 이것도 저희 매장에서만 거의 맛볼 수 있는 그런 음료인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이것도 되게 달달한 거 좋아하시면은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당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바닐라 퐁프라페 정도 드셔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소다 밀크쉐이크를 먹었으니까 딸기 밀크쉐이크 정도는 가져야 우리가 상도덕에 좀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다만 하면 딸기가 삐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메리카노 드시. 아, 네. 그럼 아메리카노 한 잔은 일단은 제가 해드리고. 네. Two shot, green or one is soda vi. Sorry for this, it's not for sale. 우리 항상 뭘 더 알고 싶다면 touch. 네. 맛있게 드리겠습니다. 아, 빨리요? 아, 예, 알겠습니다. 금방 합니다. 투샷 그림을 원해 쏟아비. 카페라떼를 아이스로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럼 큰일 났습니다. 카페라떼를 아이스로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아이스야, 아이스는 더 간단하네. 이게 괜찮은 거죠? 이 정도면 저의 사랑과 정성을 넣어드리고 있어서 조금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이쁘게 생겼죠? 네,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완성인가요? 네, 완성. 자, 우리 한강 나왔습니다. 네. 물을 씌워주시고. 알겠습니다. 캐리어에 좀 담아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그럼요. 네. 카메라는 캐리어. 네. 아, 그럼요, 그럼요. 거기 잔뜩 꺼내시고 여기서 꺼내세요. 아. 자. 자, 여기 있습니다. 한강 맛있게, 한강 조심히 가시고요. 맛있게 드시고, 네, 다음에 또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너무 많은 그 주문을 처음. 야, 이게 정신이 이게 그거 하네요. 설거지를 할까요? 아, 네. 그렇죠. 네, 해야 될 것 같죠. 네. 15분이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잘리는 거예요? 원래는? 손님들이 굉장히 어쩌나 하신 분. 와, 15분이 걸렸어요 저희? 네. 생각하시고 카페 일하는 거랑 하실까요? 네, 일단은 이런 느낌일 거는 일단 같았는데 아직은 확실히 좀 제가 적응을 100%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얼타네요 아직. 두 번 손님 두 분 아, 두 번의 손님을 맞이했는데 벌써 지치는데요? 와, 재밌네요. 그쵸. 뭔가 뭐 이것 좀 점심시간이라 손님들이 많이 몰려오실 수도 있어요. 와, 그쵸. 네. 지금 이게 지금 시간인가요? 네, 지금 시간입니다. 벌써 이렇게 됐나요? 진짜. 지금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와우, 이게 그 아까 선배님 말씀해 주셨던 모바일이잖아요. 이거 혹시 한번 보여드려도 되나요? 아, 네, 그럼. 네,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아까 선배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모바일로 주문을 하고 이제 손님이 받으러 오시는 거죠. 바로 올라왔어요. 자,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만들어야죠, 이제.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순간 찍기만 할 뻔했어요. 자, 만들어 봅시다. 오, 이것도 새로운 종류네. 네. 그래서 모바일로 뜨는 거면 이렇게 모바일이라고 나와요. 아, 그러네요. 네. 모바일 포장 이렇게 돼 있네요. 사실 포장이 그 모바일 주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또 언제 들어오실지 모르니까
약간 지켜보지 않는 느낌이라서 편하긴 하지만 되게 부담도 되는 막 그런 상황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금방 됩니다. 막 이제 거의 나올 참이었어가지고 급하세요. 아, 5분이요? 아, 그럼요, 그럼요.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네. 편하게 뭐 밖에 계셔도 되고 안에 계셔도 되고. 지금 보이시는 대로, 여기 지금 보이시죠? 원래는 안 보여드렸는데, 아~ 예, 손님 특별히 보여드리는 겁니다. 신선해요. 네.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직접 만드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좀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아, 누가 오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핸드폰인가? 2분을 저희가 운영해야 되는 거라. 아, 제가 핸드폰으로 하죠, 뭐. 지금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타이머로 2분. 타이머 어디 있죠? 알람이죠, 알람. 금방 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두 잔 시키신 거 보니까 친구분 만나시나 봐요. 아, 자, 하와이랑 그리고 우리 그 브라질 이렇게 나왔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참 올 여름과 잘 어울리는 음료수 이렇게 두 잔 나왔습니다. 저요? 아,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조심히 가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 주문이 많이 들어. 아, 그쵸, 그쵸. 네. 방금 찾았는데 물이 엄청 떨어져.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런 일이. 자, 이게 제가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많이 드리려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약간 용량 초과가 됐나 봐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아까 더우시다 그랬잖아요. 조금 시원해지셨나요? 예예.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서비스로 휴지 좀 드리겠습니다. 아, 예. 휴지랑 같이. 아, 이제 금방 나오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예예예 예, 예. 찍어드리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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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러세요. 그럼 편하게 갔다, 한 얼마나 걸릴까요?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면 금방 되니까, 네, 편하게 둘러보시고. 여기 근처에. 자, 순수 제가 100% 만든. 아, 이 소다 밀크쉐이크. 자, 앞에 놓고. 조리퐁이. 어떻게 했었더라? 안녕하세요. 어떤 거요? 아. 지금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예.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거 보세요. 너무 맛있게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아, 일단 빨리 만들어볼게요. 예. 예. 이제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마지막 잔이거든요. 자, 앞에 너무 이쁘다. 그죠? 네. 주문하신 거 나왔습니다, 손님. 자, 이거 제가 껴드릴게요. 자, 이게 그 저기 있고요.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사실 뭐 이 정도는 별거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거 설거지를 제가 또 하겠습니다. 삼행시 잘하시나요? 약간 손님이 없으니까 삼행시라도 좀. 그럼 매머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띄워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매 순간 뭐 먹고 먹어도 드시고 싶은 매머드 카페 여러분 많이 찾아주세요. 너무 시원한데? 너무 시원하지 않아요, 선배님? 아, 네, 너무 시원한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한데? 왜 이렇게 시원하지? 이게 뭐지? 태평양을 담은 매머드 커피의 신상 밀크 소다 밀크 쉐이크.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일단은 그 생각했던 느낌이었는데 조금 더 플러스적으로는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밀크 소다 쉐이크가 소다 밀크 쉐이크가 조금 손에 익었는데 갑자기 꿀라떼가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살짝 그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선배님이 잘 도와주셔가지고 잘 마무리를 하긴 했는데 확실히 조금은 우왕좌왕한 모습도
네,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커피 종류, 이제 카페 라떼 아니면은 아메리카노는 조금은 쉬웠고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느낌이었고, 확실히 쉐이크 종류가 좀 귀찮아요.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 제가 맛을 보지는 못했는데 오늘 제일 많이 만들고 지금도 바로 만들어 보자면 바로 만들 수 있는 소다 밀크쉐이크가 저의 favorite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첫 손님이 왔을 때도 기억에 좀 많이 남는 것 같고, 그리고 중간에 그 전 손님이랑 겹쳐가지고 또 많이 이렇게 좀 주문을 하시고 막 이렇게 주문이 밀린 상태가 있었었는데, 그때가 아무래도 제일 숨가쁘지 않았나. 막 이렇게 언제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한테. 근데 그때 좀 많이 당황스럽더라고요. 괜히 입방정했다가 할 것 같아서 되게 조심스럽게 뭔가 얘기했다가 현실이 될 것만 같아서. 이게 그 영상으로만 보면은 제가 요 전에는 회사에서 검은 티로 뭐 해보고 싶어요 이러는데 갑자기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일단은 그 성급하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한번 신중히 고민을 해볼게요. 자, 오늘 제가 이제 매머드 커피에서 이제 알바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처음 하던 거다 보니까 이제 분명히 좀 부족한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그래도 예쁘게 잘 봐주시고. 이제 매머드 커피가 보면은 이제 가격 대비 품질이 상당히 높은 거를 저도 알바하면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요. 카페 알바를 해보니까 이제 주문을 하고 나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을 쳐다보면 안 되겠다, 굉장히 부담을 주는 행동이었다, 그리고 재촉성에 어떤 멘트도 하면 안 되겠구나, 그거는 그들을 더 불안하게 하는, 네,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점들을 좀 느껴보면서 그래도 많은 것들을 배우고, 네, 그리고 느끼고 가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계신 모든 카페 아르바이트생 분들 화이팅 하시고, 저도 또 제 위치에 가서 또 화이팅을 할 테니까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알바생 칸토였습니다. 광렬이었습니다. 네, 안녕!